우리가 뭐 예기치 않은 뭐 성관계로 인해서 임신을 걱정을 할 때 쉽게 우리가 그 걱정을 좀 해소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사후 피임약이라는 피임약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피임약은 생리가 시작될 때부터 하루에 하나씩 복용을 해서 보통 이제 28알을 먹으면 이제 한 달이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는 그런 약을 먹죠. 근데 이제 사후 피임약이라는 것은 호르몬 계통의 어떤 약인데 보통 이제 72시간 이전에 먹으면 피임 효과가 우수하다는 그런 약이 되겠습니다. 기전은 자궁 내막을 이제 얇고 안정을 시키고 정자의 움직임 같은 거를 저하시켜서 임신, 뭐 착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인데 사실 하루에 하나씩 먹는 어떤 일반적인 피임약보다 보통 이제 용량이 많게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매달 이런 사후 피임약을 먹는다고 하면 여성의 호르몬 체계에 어떤 교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피임 방법인 그냥 경구 피임약 매일 먹는 거라든지 아니면 루프, 콘돔과 같은 일반적인 피임 방법들을 쓰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데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후 피임약을 이제 뭐 자주 먹거나 뭐 많이 먹으면 혹시 자궁 난소에 혹이 생기지 않을까,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라고 이제 우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주 지나치게 많이 드실 때는 자궁 난소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역시 좀 주의해서 꼭 필요할 때만 사후 피임약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